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말 바로 쓰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쓸 때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언어가 있는데 그거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는 시간을 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지요. 다르다와 틀리다 시간입니다. 다르다는 영어로 different, 서로 다른 거죠. 틀리다는 wrong, 잘못된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죠. 그렇지만 너하고 너는 성격이 달라, 그건 다른 거죠. different 한 거죠. 그럴 때는 다른 걸 쓰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 너는 나랑 틀리잖아. 아, 뭐 짜장과 짬뽕 맛이 틀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시험을 볼 때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다 맞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언어 습관이 너무 굳어서 본인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글 정쌤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그 말을 바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다르다는 different, 다르다, 틀리다는 wrong,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다른 거고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짜장과 짬뽕은 맛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여자와 남자는 성별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소금과 설탕의 맛은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파랑과 노랑은 색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다르고 틀린 것은 틀리다. 다르다, 틀리다. 맞게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우리말로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